네, 안녕하십니까. IBM 오네요. 오늘 망불이 도입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이다. 네, 오늘 망불이 관련돼 가지고 망불이 전문가이신 IBM 코리아의 최용차 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망불이 전문가 맞으시죠? 특정한 분야라기보다는 저희 네네. IBM 네. 시큐리티 서비스 전체에 그렇죠. 대해서 네네. 제가 관리하고 네. 있습니다. 워낙 보안 전문가이셔 가지고 제가 망불이 전문가이고 망불이 전 네. 자, 그럼 망불이 얘기하기 전에 아까 이제 퀴즈 냈잖아요. 어나니머스 어저께 원래 이제 공격한다는 날이었는데 별건 없었던 것 같아요. 별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차 또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까지 4월 15일까지는 좀 유심히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공격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DoS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미 벌써 한 차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비가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계 기관에서도 지금 굉장히 유심히 잘 보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사실은 뭐야 그 뭐죠? 뭐야 짜장면 데이인가 블랙데이 예 그거 그지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이런 심각한 거 있었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뭐야 뭐 어너니머스 얘기 자꾸 궁금해서 거기는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 혹시 아시나요? 전문가로서 혹시 뭐 그냥 감이라도 어너니머스가 누구라고 특별히 지칭을 할 수도 없고요. 네. 특정 단체의 어떤 표방을 하고 있지만은 네. 스스로가 구성원이 될수 있고 그 구성원 스스로가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특이한 이제 좀 집단의 어떤 해커들의 모임 혹은 해커라는 표현보다도 약간 액티비스트 해커와 액티비즘의 합성어이고요. 액티비스트들의 모임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거는 언론의 자유 내지는 이제 그 저작권의 자유 그다음에 어떤 독점적인 자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좀 모임, 좀, 뭔가 이념적인 그게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든지 그렇죠. 추구하는 그런 게 있는 거네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며, 이제 고도의 해킹의 어떤 테크닉을 갖춘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언제 한번 그런 분들 한번 여기 한번 게스트 가면 씌우고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오늘 망불리니까요. 네. 자, 근데 망불리 금융권 하더라고 했는데 망불리가 꼭 금융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도 해당되는 겁니까? 다른 인더스트리도. 사실 오늘 금융권이라고 적긴 적었지만 망불이를 요구하고 있는 곳은 법에서는 이제 국정원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 망불이 지침, 그다음에 그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거래법은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그 작년에 7.11 그 보안종합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에서 망불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은 이미 개정이 될 예정에 있고요. 그러니까 망불리가 금융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인더스트리도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보통신 서비스업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따가 조금 더 법에 대해서 뭐 다뤄드릴 거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 그다음에 혹은 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게 100만 건 이상이 되면 망불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에서 기술적 보호 조치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100억 이상이면 상당히 좀 뭐야 그큰 회사는 아닌데, 그죠? 그렇죠. 많은 회사가 해당되겠네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쇼핑몰 같은 사실 영세한 업체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매출 100억이 맞아요. 돼버리면 맞아요. 망불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참, 여기 보면 이제 법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되게 복잡한데, 좀 이렇게 좀 알기 쉽게, 현재 이 법은 어디에 해당되고, 요즘에 뭐, 변화된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국가 공공기관 망불이 지침. 국가 공공기관 망불리 지침은 이제 국가 기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빠르게 2007년도 4월 달부터 적용이 되어서 국정원에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보면 물리 망불리를 가장 이제 우선시해서 그 망불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 망불리에 대해서도 차후에 이제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2010년도로 넘어오면서 물리 망불리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단점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PC를 두 대로 둬야 된다든지, 비용이 많이 똑같은 들고. 인프라 두 개를, 그대로 다 둬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요 2007년이라고 얘기하면은 이미 벌써 한 7, 8년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이제 대통령 정권 시절에 내세웠던 녹색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좀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리망불리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2010년도에 이제 논리망불리,
부분에 대해서 CC 인증이 떨어지면서 확정이 되면서 이제 논리망 분리도 요즘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 네, 조금 다뤄드리면 네. 이제 개정이 지금 또 되었고요. 또 돼요? 또 돼요 이게? 네. 이미 작년에 벌써 개정이 그렇죠.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올해 그 2014년 8월에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시행이 되면 가장 크게 세 가지 정도 부분이 변경이 되는데요. 주민번호, 고유식별 정보 내에서도 주민번호의 원칙적인 수집 금지,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주민번호도 앞으로 2년 이내에는 폐기, 아, 네. 네, 그 부분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처벌 조항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처벌을 해봐야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부분을 대폭 강화해서 5억 원까지 네. 최대 이제 과징금을 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 정보반 그 종사자뿐만 아니라 CEO까지 네.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부분은 강제화는 아니고 권고로 네. 지금 현재 세 가지 정도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뭐 소유권 양가 고치기라고 이미 우리 정보가 네. 이미 공공 DB가 됐잖아요 이미. 네. 사실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중국에 이제 돌고 있는 네. 대한민국의 그 주민번호 개수를 합치면 네. 복수 이제 카운팅을 해서 보면 네. 한 3억 건 정도 된다라고 네. 이야기도 네. 이미 하고 있고요. 네. 네. 저희 인구는 이제 5천만 인구 정도 네. 되는데 네. 3억 건이라 하면 네. 이미 벌써 그렇죠. 나갈 대로 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뭐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전자거래 기본법. 네. 이건 네. 작년에 이제 저희가 320 사태, 사이버 어택 사고가 있었고 네. 관련돼서 이제 금융권은 두 개의 회사가 좀 연루가 되어 있었고요. 주로 언론사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 3만여 대 PC가 좀 다운이 있었죠.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망분리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종합 강화 대책안에 망불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원래는 2014년 작년 그러니까 13년 작년 말까지 물리 망불리를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옷이 조금 연기가 돼서 올해 말까지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물리 망불리가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올해 말까지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본점 및 영업점에 대해서 논리로 갈 것이냐 물리로 네. 갈 것이냐는 선택을 해서 아, 네.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3월 10일인가 그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법 조정 네. 대책 이건 뭡니까? 예. 그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이제 대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네. 발표를 했고요. 네. 요 내용도 안에 들어가서 보자면 사실 그 주민번호 저희가 금융권에 가서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한다든지 상품을 하나 이제 개설을 하고 싶어도 제공해야 되는 이제 그 개인정보 관련된 많죠? 것들이 예,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네. 아무리 작게 적어내도 한 10개 혹은 많이 적어낼 때는 30개 가장 많이 적어내는 것은 50개까지 개인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네. 예, 그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아. 필요 최소한의 정보 로 해서 최소 6개에서 최대 10개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결국엔 아직까지는 금융권에 가면 문서 형태로 저희가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서 형태로 작성된 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네. 이제 폐기 업자한테 넘기지만 그 폐기 과정 속에서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거기서 또 이제 어떤 불상사가 발생을 해서 또 넘어가는 경우가 네네. 많이 있습니다. 종이 뭉치 형태로 아. 개인정보 유출된다든지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원칙적으로 종이 형태, 문서 형태의 개인정보는 이제 폐기를 바로 하고 대신에 스캔본 형태로 저장을 하고 저장된 스캔본은 암호화돼서 네. 처리되도록 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추가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그쪽 그런 쪽 인더스트리가 또 뭔가 또 기회가 생기겠네요. 또. 아, 그럼요. 네네. 네. 자, 정보통신망법 마지막으로. 네. 네. 그 망법에서는 저희가 그 2012년도에 1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서 100만 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네.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서 망을 분리하라.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쭉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 망 분리 진짜 아까 제목처럼 이제는 네. 뭐 옵션이 아니라 네. 거의 이제 필수로 가고 있는 거네요, 지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지금 보시고 있는 내용이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로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정보통신망법도 개인정보보호법과 맞춰서 이제 관련 개정이 되고 네. 신설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망법 안에 시행령 안에 보면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 건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평균이. 네. 근데 요거를 뭐 500만 건이 있어도 사실 50만 건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100만 건이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 100만 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건이 풀 유틸라이즈 되면 100만 건 다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이제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네. 100만 건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 대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 네. 그러면 100만 건 이상하고 100억 원 이상은 5화입니까? 엔드입니까? 조건이. 5화입니다. 5화예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해당 사항이 되게 많겠다. 걸리는 네. 회사들이. 네. 네. 자, 실제로 이제 그 망분리 같은 것도 이제 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 아까 뭐 이명박 정권 때도 이렇게 막 그랬잖아요.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추이는 좀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부터 이제 국정원 중심으로 해서 망분리 가이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 1차 망분리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제 물리 망분리. 네, 네. 말 그대로 PC를 두 대 놓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인프라도 인터넷망과 내부 인트라 전용망을 두고 쓰는 방식이었고요. 2010년도에 이제 논리적 망분리 드디어 네. 이제 CBC, SBC 기반의 논리적 망분리가 들어서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국정원의 망분리 인증 논리적 네. 부분에 대한 그게 나오면서 되고 12년도, 13년도에 몇몇 금융권 기관을 중심으로 논리 망분리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네. 전사 확대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시범 사업으로 특정 부서 내지는 네. IT 이제 관리 부서 혹은 개인정보 취급자 중심으로 이제 소규모로 진행됐었던 사업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물리적 망분리가 아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지 네. 확실한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럼 논리적 망분리에서 결국 지금 이제 아까 시범사업도 했지만 네. 가장 의구사항은 자 과연 저것이 이제 과연 보안이 확실해질 거냐? 네. 그 점만 확실하다면 구태여 논리적 망분리 안 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건 어떻습니까 현재? 물리망분리는 말 그대로 여기 써 있는 대로 물리적으로 PC 두 대를 이제 쓰는 것이고요. 네. 하나의 PC는 업무 전용 PC로 쓰고 하나의 PC는 인터넷 전용 네네. PC로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어떤 그 침입 경로에 대한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이 그 차단될 수 있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점으로는 이제 그 다음 장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비용적인 부분을 들 수 있고 혹은 다음 장에 또 말씀드리고 네. 논리망분리에서는 두 가지 이제 서버 기반의 가상화 방식과 클라이언트 기반의 가상화 방식이 있습니다. 구축 및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자세하게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인더스트리별로 선호하는 네. 망분리 방식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물리적 망분리고 예, 물리 네. 망분리를 많이 이제 네. 추진하고 계시고요. 네. 그 이유는 국정원에서 아무래도 물리 망분리를 먼저 내밀었고 꺼내들었고 그리고 물리 망분리가 앞선 선행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구축된 사례를 방문을 해서 많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물리망분리의 노하우가 운영의 노하우, 구축의 노하우가 이미 쌓여 있기 때문에 네네. 물리망분리 중심으로 이제 가고요.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논리적 망분리도 많이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아무래도 물리망분리를 봤을 때 천 대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PC를 한 대씩 더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PC를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노트북 한 대 가격이 한 140만 원 정도 네, 됩니다. 네. 140만 원에 1,000대면은 14억 정도 되고요. 코어 백본이라든지 다른 그 이제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 랭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뭐 한 20억 뭐. 예, 맞습니다. 천유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억 정도 된다라고 네. 보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것만 해서 되느냐 사실 그게 아니고 도입된 이후에 PC가 두 대가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문제, 발열에 대한 문제가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컨도 사실 더 돌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도 전기세도 그만큼 더 나오게 되고요. 네네. 네. 그리고 PC 이제 헬프데스크, 케어 센터 같은 경우도 논리적으로 봤을 때 천 대의 PC를 관리하다가 2천 대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 그만큼 PC 케어 센터, 헬프 데스크도 그만큼 이제 일이 두 배로 늘어나서 바빠지게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뭐 궁금해지게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는 해외도 지금 공공기관은 이게 물리적 망불로 가나요? 어떤가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해외. 물리망불리, 논리망불리의 이제 개념인 그 미국에서는 PCI DSS를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카드 트랜잭션에 대한 관련 정보가 반드시 네트워크가 이제 별도로 분리된. 근데 거기는 파이어월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으로 분리합니다. 거기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고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망불리와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은행이 운영을 하고 상품을 다루고 하려면 그러면 망불리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물리적 망불리, 이제 논리적 망불리도 이제 서버베이스냐, 클라우드베이스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물리망불리이고요. 말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PC를 두 대에 놓고요. 그다음에 관련 내부 인프라도 두 개씩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라넷 내부 업무망 전용 PC와 전용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전용 PC와 인터넷 전용 인프라가 있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외부 해커의 침입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사용자가 인터넷 PC에서 어떤 악성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USB로 받아서 결국엔 업무망으로 가져가서 사용하게 되면 그렇죠. 똑같이 피해는 발생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 APT 공격에 이제 실제 살아있었던 이란의 핵무기 발전소를 공격했었던 스톡튼넷을 들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고도화된 그 물리 폐쇄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폐쇄망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스톡스넷의 공격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사용자에 대한 보안 인식이라든지 그외 자료 전송할 때에 보안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가져갈 때는 망 연계 솔루션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사람이 뭐 내부자 보안 포함해서 사람에 대한 관리가 확실히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물리적 망불에 따라 되는 건 아니죠. 사실 그렇습니다. 어노니머스가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을 뭐 공격하겠다 하는 것도 북한도 이제 이거 망불 확실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겠죠, 그죠? 할수 있다는 맞습니다. 것이.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적 망불리 먼저 클라우드 베이스. 이것도 두 가지 형태가 있나 봐요. 논리 망불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죠. CBC 기반과 SBC 기반이 있고요. CBC 기반은 클라이언트 베이스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그 클라이언트의 데스크탑 혹은 랩탑에 들어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거기서 가상화 OS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 1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피지컬 레이어가 있고 OS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해서 쓰고 계시죠.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버추얼 OS가 하나 더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곧 OS다, 버추얼 OS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타입 1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버추얼 OS가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OS를 OS하고 종속 현상이 발생돼서 XP면 이 버추얼 OS도 XP이고요. 특정 이제 OS에 관련된 핵심 파일들은 같이 공유해서 쓰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빨갛게 표시한 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단점으로는 이제 호환성 및 안정성을 들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굉장히 쉬운 가상화 OS 배포 방법,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쓰기 때문에 낮은 리소스 점유율, 그래서 뭐 메모리가 2기가짜리 PC라든지 랩탑에서도 굉장히 잘 유연하게 배포를 한다든지 낮은 네트워크 밴드위드스를 갖고 있어도 배포를 한다든지 쓸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입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피지컬과 OS 레이어가 있으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OS를 만드는데 가상의 피지컬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요. 그다음에 가상의 OS를 새로 설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밑에 OS랑 완전 이게 별개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기존에 갖고 있는 물리적인 이제 그 PC의 OS가 XP가 되던 지금 단종이 됐죠. 단종이 돼서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이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느냐 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던 이제 XP라 하더라도 기존 그 버추얼 OS는 윈도우 7을 쓰든 뭘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OS를 올리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두 OS는 전혀 이제 종속되지 않는 별도의 독립된 OS로 돌아가게 되고요. 장점으로는 호환성 및 안정성이 굉장히 좋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결국엔 OS를 새로 배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네네. 설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밴드위드스가 좋지 않은 이제 원격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배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높은 이제 리소스 점유율을 들고 있기 때문에 미니멈 사양이 저희가 봤을 때는 4기가 네. 이상은 반드시 되어야 타입 2의 CBC 이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가지 기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술의 구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이게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화면은 인트라넷 업무망 네, 전용으로 이제 가게 되는 로컬 피지컬 네. OS에서 업무망 전용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가상의 OS를 설치를 해서 네. 그게 타입 1이든 타입 2 방법이든 네. 인터넷 전용으로 쓰게 되는 거죠. 네. 해커가 OS로 들어와서 침입을 한다 하더라도 인터넷 전용 OS로 들어온 거고 거기서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거기서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그것은 내부망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망과 인터넷망은 이것이 뭐 클라이언트 베이스건 서브베이스건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서비스 볼까요? 서비스 네. 망분리. 네. 논리망 분리로 이제 두 번째 타입으로는 SBC 망분리 부분이고요. 이거는 SBC는 말 그대로 서버 베이스 컴퓨팅이기 때문에 네네. VDI 형태 방식이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스크탑 가상화. 예. 그 데스크탑 가상화 방식이고 요게 굉장히 그 하이 퍼포먼스의 어떤 피지컬이 필요하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를 올려서 거기에 게스트 OS를 이제 올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구성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가상화 구현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단점으로는 이제 서버팜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첫 유저 기준으로 봤을 때 기술 구현 방식의 하이퍼바이저의 이제 기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하이퍼바이저 하나당 한 20에서 30개 정도의 게스트 OS를 올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한 1000개를 올리려고 하면 그러면은 30 곱하기 30이 네. 되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러면 30개의 하이퍼바이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30개의 물리적 서버가 있어야 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서버를 미드웨어급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해야 되고 네. 그에 따른 스토리지도 굉장히 좀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예. 서비스 컴퓨팅도 이제 여러 가지 적용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SBC 적용 방식으로 말씀드린 대로 하이퍼바이저 위에 버추얼 머신을 올려서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로 클라이언트 혹은 씬 클라이언트 방식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뭐 조금 더 나가면 스마트 클라이언트 방식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면 저는 전용 단말기만 받습니다. 이 단말기는 깡통 단말기. 예, 보면. 맞습니다. 네. 깡통 단말기만 받게 되고 거기에 아이콘 두 개만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업무를 하려면 업무망 아이콘을 누르면 그러면 버추얼 OS가 업무망으로 로만 갈 수 있는 버추얼 OS가 네네. 열리고 거기서 업무만 보는 것이고요. 인터넷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대편에 있는 이제 다시 데스크탑 돌아와서 반대편에 있는 인터넷 전용 버추얼 머신을 또 클릭을 해서 파워 온을 시키고 네. 글로 가서 이제 네. 인터넷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업무망에 관련된 PC도 인터넷 전용 PC도 전부 다 가상화가 된 형태로 됩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이런 제로 클라이언트, 뭐 씬 클라이언트건 네. 뭐 스마트 클라이언트건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지려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면 어느 인더스트리 뭐 어느 인더스트리가 이것이 먼저 퍼진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추세가 될 것 같고요. 아, 추세가? 네, 추세가 곧 앞으로 될 것 근무 환경이 같고. 5년 이내, 10년 이내 예.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예, 다 이런 식으로 바뀔 네, 것 같고. 야, 사무실 삭막하겠다 그러면. 일단 자기 스마트폰 개인은 다 스마트폰으로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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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곧 이제 다시 다른 화두로 이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하고 이제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도 결국엔 업무 환경이 되든 개인의 PC가 되든 이제 클라우드로 그렇죠. 예, 연결해서 네. 이제 네네. 클라우드 쪽에다가 자기 자원이라든지 필요한 OS,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다 올려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IBM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레이어라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제품도 있는데 네. 그것도 역시 이것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개발을 한다든지 네. 혹은 1인 소호 기업이 되려고 할 때
ERP도 필요하고 CRM도 필요하고 혹은 관련된 개발 서버도 필요할 때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에서 필요한 자원을 돈 주고 필요한 만큼만 할당해서 쓸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이런 이제 제로 클라이언트 형태로 가게 되고 이거는 곧 클라우드에 연결돼서 추세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업무만 클라우드, 인터넷만 클라우드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개인은 전혀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위협이라든지 내부 위협,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됩니다. 개인별로 이제 그 OS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엔 도입해야 되는 이제 그 미드웨어급 서버가 더두 배로 늘어나야 되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SPC 적용 방식에서 업무망을 이제 가상화하는 방식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망 가상화는 업무망을 결국에는 하이퍼바이저 위에 이제 버추얼 머신으로 올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출근하면 개인 PC는 있습니다. 개인 PC인데 이 개인 PC로는 인터넷만 할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바탕화면에 업무 전용 이제 VM이 있는 거고, 그걸 더블 클릭하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누르고 들어가면 그 게스트 OS 위에서 업무망을 이제 볼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내부, 외부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은 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가장 단점이 현재 대부분의 이제 개인 랩탑이라든지 개인 데스크탑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이미 기존에 들어있는 기밀 정보, 고객의 정보, 기업의 정보 같은 경우에 중앙 서버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밀 정보로 규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중앙 스토리지로 옮길 것이냐, 중앙 스토리지는 산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피지컬 PC로는 인터넷 영역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둘 사이에는 당연히 자료 전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가장 단점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인터넷망 가상화 적용시를 이제 SBC 기반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버추얼 OS를 만들어주는데 하이퍼바이저 위에 인터넷 전용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PC로는 업무망을 하는 겁니다. 업무를 열심히 보다가 인터넷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그 인터넷 전용 인터넷 전용 VM을 VM을 띄우고 그걸로 이제 인터넷을 쓰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중앙으로 올릴 필요, 그리고 올리기 전에 어떤 기밀 정보에 대한 정의를 하고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있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럴 때 문제는 별표로 제가 그 스토리지가 하나가 들어 있죠, 하드디스크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도난, 분실 부분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쭉 보면 다 아까 이제 각각 방식마다 어떤 홀은 있네요. 그죠? 근데 그 홀을 어떻게 하냐가 또 이제 중요한 또 전문가의 영역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이런 각 방식마다의 또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자 보안할 건지 이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좀 해보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사실 IBM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보안 서비스 회사로서 드릴 수 있는 거는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전체 엔드 투 엔드로 보안을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서 망분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망분리를 추진해서 망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망분리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정보 보호, 그다음에 고객의 정보 유출 방지라고 하면, 그러면 망분리를 함에 있어서 망분리를 와 더불어 그 다른 어떤 솔루션들 혹은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많이 좀 고민이 필요하고 반드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어떤 IBM만의 어떤 방법론 같은 것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프레임워크가 저희 IBM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보안 프레임워크이고요. 인프라스트럭처는 설명해 드린 대로 예전에 그 랩탑하고 데스크탑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부분,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DB 암호화인 데이터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리, 권한 개정에 대한 관리, 비밀번호 관리인 피플 부분이 있고, 사일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뷰로 바라봐야 된다는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앤 어널리틱스가 있고요. 그 위에 보안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리스폰스, 그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를 가져가는 GRC,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망 굴리는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처에 그 레고 같은 퍼즐이라고 보면 저희가 판을 하나 제공을 했고 인프라스트럭처 하나 끼워 맞췄으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이거를 시청자분들이 다 지금 한 번에 다알 수도 없을 거 아, 아닙니까? 그럼요. 그 뭔가 이렇게 그 단계적인 방법을 잘 제시해야지 해야 될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요. 그런 것들 어떤 건지 좀.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법적인 컴플라이언스 요건이기 때문에 망불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제 제목에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망불리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망불리 솔루션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망불리 솔루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정원 CC 인증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 조건에 맞는 제품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망불리 구축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대로 정보 유출 방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불리만 했다고 다가 아니라 정말 망불리를 한 환경이 정보 유출이 되지 않는 환경인지에 대한 점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망불리를 된 이후에 저희가 아예 한국 IBM이 가지고 있는 그 보안 서비스 중에서 그 모해킹이라든지 그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취약점 분석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망불리된 환경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 내지는 모해킹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망불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해커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절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는 공격,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격법이 나타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도화된 그 공격 기법에 대해서 빨리 캐치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4시간 바이 세븐의 어떤 모니터링, 보안 로그 수집하고 어널리틱하는 체계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IBM 직접 모의 해킹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해킹 전문가분들도 꽤 있으신 거네요. 그죠? 저희 회사 내부에 이제 전문 용어로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에티컬 해커, 그래서 윤리적 해커, 화이트 에티컬 해커, 해커. 그래서 윤리 에티컬 해커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한국 IBM에서 전문가 그러면 분들 하얀색 옷 입고 다닙니까? 마음은 아마 하얀실 겁니다. 그분들하고도 그러면 차이마도 평소에 서로 같이 얘기 나누고 하는 아, 거죠? 그럼요. 요거를 제가 만들어낸 것도 그 분들하고 다 협의를 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망불리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킹 사고라고 이제 데이터 침해 사고라고 이제 정확히 표현을 합니다. 침해 사고가 발생됐을 때 포렌식 서비스를 통해서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사 필요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런 앞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 방지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게 되면은 저희가 작년에 320 사태 때도 그랬는데요. 미국에서 그 포렌식 전문가분을 저희가 그 실제로 인바이트합니다. 인바이트해서 서비스를 한 사례가 있고 작년에 저희가 320 사태 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IBM 망불리의 특징들 뭐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뭐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망불리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업무 환경 변화입니다. 업무 환경이 변화가 되면 당연히 초기에는 업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OS가 일단 두 개가 생겨났고, 그다음에 익스플로어도 이제 결국엔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내부에 쓰는 인트라넷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치기도 하고, 혹은 다음이나 네이버를 그냥 치기도 합니다. 근데 업무 전용망에서는 다음이나 네이버는 당연히 갈수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URL을 쳤다라고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이제 인터넷 전용망으로 가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IBM이 가지고 있는 그 망불리 솔루션 중에서 자동 망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망 전용 익스플로러에서 다음이나 네이버를 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인터넷 아, 사용자는 자동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망분리가 된 거죠. 예, 망분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동으로 그쪽으로 빼서 오케이. 프락시가 대신 나가서 내용을 컨텐츠를 이제 긁어와서 네네. 사용자 익스플로어에서는 보여주기만 하는 창의 역할만 말 오케이. 그대로 하는 거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아이디어 더 나오겠네. 앞으로 발전되겠네요. 이거 그럼요. 이런 그래서 쪽은. 어떤 곳에서는 업무 전용은 익스플로어 색깔이 파랗고요. 아. 어떤 솔루션은 이제 인터넷 전용 익스플로어는 빨갛게 만들기도 아, 하고 네네네. 테두리를 빨갛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사용자에게 혼란을 최소화하고 업무 생산성을 저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방식과 VDI 가상화 방식 두 가지를 다쓸수 네네.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방식만 쓰게 되면 로컬 PC에서 가상화 접속을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하기 때문에 어디서 익스플로러를 실행한다 하더라도 내부망에서 실행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VDI를 쓰게 되면 이제 VDI를 반드시 띄워서 그러면 버추얼 OS를 이제 가상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 혹은 요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수 있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일선에 나가 있는 영업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굳이 VDI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가지고 있는 단말은 그렇죠. 이미 인트라넷 전용 내부 이제 그 망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라면 거기서 인터넷만 단절을 시켜내고 그다음에 익스플로러만 쓰면 되기 때문에 인터넷 전용 익스플로러, 다시 말해서 응용 프로그램 가상화만 이제 네. 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네, 내부의 연구소라든지 혹은 마케팅 쪽에 근무하시는 본점에 있는 분들은 네.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기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인터넷에서 긁어오는 이제 그 자료를 저장을 하고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토리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전용 VDI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VDI 기반 형태로 가시게 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런 다양한 업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VDI는 이제 내부에서 어떤 네. 특정 업무를 좀 이렇게 막 댄스하게 하는 분들, 그런 네, 분들한테 맞습니다. 필요하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거 이제 감사 기능도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죠? 요거는 이제 좀, 그 실제 사람, 그 임플로이드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별로 썩 좋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근을 한 다음에 이제 몇시몇 분에 업무망에 접속을 해서 업무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알수 있고 혹은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로 몇시몇 분에 나갔는지 그래서 사용자의 직원의 업무 패턴이 들어와서 업무 메일을 먼저 열어서 업무를 먼저 하는지 혹은 출근하자마자 다음이나 네이버를 먼저 하는지 쇼핑몰을 보는지 네, 뭐. 쇼핑몰을 보는지 요것도 다 이제 볼수 있도록 그렇게 로그가 다 나오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지만 어쨌든 요런 로그 감사 기능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 끝으로 이제 방법론.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것을 듣고서 뭐각 기업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도입하려면 어떤 방법론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좀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망분리는 이제 필수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법규 준수를 컴플라이언스의 측면에서 일단은 해당이 되면 망분리에 대해서 가져가셔야 되고, 그에 따른 망분리 방안 선정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방안을 선정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망분리에 대한 취약점 점검 서비스도 가져간다고 말씀드렸고, 이건 구축 서비스가 갑니다. 네, 물리적 망분리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SBC, CBC 뭐 섞어서 할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망분리 컨설팅 및 구축 서비스다. 그다음에 구축된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모이해킹이라든지 취약점 점검 서비스 해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망분리를 통해서 여기 업무 환경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자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에 대한 불만에 대한 교육, 정보보호 교육, 임직원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변화된 환경에 업무 생산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화관리 서비스도 함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형태로 가져간다 볼수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거 뭐 딱히 잘라서 말씀할 수 없겠지만, 네. 이런 환경은 논리적 망분리에서 SBC 타입이 좀 어울릴 것 같고, 네. 이런 환경은 좀 CBC가 어울릴 것 같다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이 퍼포먼스의 어떤 그 자원을 요구하는 쪽에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VDI 기반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SBC 기반이라든지. 근데 요즘에 보면 굉장히 그 근무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렇죠. 재택근무라든지 뭐 모바일 아르바이트라든지 예,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VDI 방식을 적용을 해서 자원을 또 할당하고 하기에는 좀더 투자 부분이 많이 네. 발생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CBC 기반을 적용을 해서 배포를 해서 맞물리 어쨌든 법규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져가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소 보면 이게 쭉 보면 결국 이제 이 사용자 불편 최소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포커싱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망볼리를 가져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부분인 거고요. 네. 망볼리를 가져가는데 얼마나 잘 환경을 분석을 하고 망볼리 방안을 만들어서 설계를 하고 구축을 테스트를 통해서 구축을 하고 배포 이관을 해서 안정화시키느냐. 그와 동시에 이제 망볼리된 환경에서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네. 보안 교육도 함께 수행을 하면서 가져가는 변화 관리로 가져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변화 관리라는 게 원래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쭉 한다면, 물론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것이 한 기간은 도입세부터 어느 정도 완료될 때까지는 기간은 얼마 정도 보십니까? 보통 한 1000유저 정도 네. 되면 이제 망볼리를 전부 다 적용하는 데는 넓게적으로 봤을 때한 6개월 6개월. 정도에 보고 그래서 최소 있고요. 6개월은 걸릴 것 같아, 정말. 최소 6개월 정도는 보고 있고 아무리 빨리 끝나도 3개월 보고 있고 변화 관리 부분이 들어간다면 이제 한 3개월 때부터는 이미 변화 관리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 한 달은 이제 오픈을 남겨놓고는 집중적인 변화 관리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변화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대로 사용자 교육, 그다음에 홍보 및 타스크. 그래서 홍보 및 타스크 안에는 저희가 뭐 이메일을 통한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각종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유인물을 만들어서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Q&A 관리라든지 헬프데스크에 대한 운영 부분도 있고 안정화 지원 이런 부분 될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장님, 답변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자들한테는 이름 좀 써주셔가지고요. 이따가 이름 발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김종환님께서 망블리 운영 시 내부 외부와의 데이터 이동을 간단하고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부 외부와 데이터 이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망분리 환경에서는 망연계 솔루션이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고요. 망연계 솔루션은 기술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근데 그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인터넷으로부터 받아서 내부 PC로 넘기겠다, 업무망 전용으로 넘기겠다. 라고 승인을 요청을 해야 되고, 그 승인권자가 승인을 해주고, 해당 데이터는 또 원본을 수집을 해서 보관을 하는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 망연계 솔루션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지우님, 망분리 시 데이터 교환을 스토리지를 매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럴 경우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데, 파일에 바이러스 감염되어 있으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넘기기 전에는 반드시 엔드포인트에 지금 그러니까 데스크탑하고 랩탑에 가지고 있는 안티바이러스 이제 한국에서는 백신이라고 부르죠. 백신에 대해서 안티바이러스에 대해서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업데이트된 상태에서 반드시 그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 검사하고 그다음에 중앙 데이터로 넘길 때도 안티바이러스 필터를 한번 걸쳐서 넘기도록 한다든지, 그게 그렇게 넘기면 속도가 느려진다면 하루 분량을 모아서 넘겨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이러스를 돌리는 형태로 반드시, 그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다음에 김패트릭님, 물리적 망분리할 경우에 장비적으로는 어디부터 물리적으로 분류를 해야 하나요? ISP에서 들어오는 회선부터인가요? 그 물리망분리에 대해서 아마 요분 말고도 질문을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고객사 방문을 해서 물리망분리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말까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물리망분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한 3개월에서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컨설팅도 수행하고 저희 고객분들에 대해서 금융권에 대해서도 해봤더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리망불리의 환경에는 건드리는 걸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거는 건드리면은 안 되는 형태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 환경에서 인터넷만 잘라내는 거죠. 그대로 갖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새로운 환경 하나를 그대로 다시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환경을 그대로 다시 구축을 해서 이 환경은 뭐냐? 인터넷 전용 네. 환경이 하나 다시 구축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구축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으로도 그다음에 구축하는 방법에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이남기님, 현재 물리적 망불리 구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요? 현재. 네, 국가 그 기관. 기관들은 네. 물리망불리가 적용된 사례가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정보는 제가 다시 한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덕님, IBM에서 말하는 망불리 서비스는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듯한데 서비스를 받으려는 기업은 어떠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내부 인프라 물리망불리를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인프라 환경에 대한 구성도, 네. 그다음에 그 내부 그 인프라에 지원하는 이제 외부 아웃소싱 직원이 있다면 아웃소싱 그 회사, 네. 그다음에 메인터넌스를 한다면 메인터넌스에 대한 회사, 그리고 관련자분들이 이제 반드시 회의에 참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망에 대한 업무에 따라 내부망 전용으로 가는 건지 인터넷 전용으로 가는 건지에 대한 분리 작업을 먼저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들어갔을 때 인터넷망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내부망 전용으로 쓸수 있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를 적용할지 네. 아니면 내부망 전용으로 돌리고 인터넷망으로 새롭게 완전히 그냥 떨어뜨려서 구축을 할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SBC 기반 형태로 가려고 하면 그럼 이제 그 업무, 여기도 뭐 업무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SBC로 가려고 할 때, 가상화를 도입해서 인터넷 전용으로 쓰시려는지, 가상화를 업무 전용으로 쓰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저희가 물론 들어가서 컨설팅을 통해서 그 아웃풋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리고 저희 컨설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발생을 하죠. 그러면 고객분께서 먼저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고 방향이 서 있다면 저희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방안에 대해서 검증만 하고 그리고 저희 쪽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이제 맞춰 본다든지 뭐 설계를 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될것 네. 같습니다. 자, 스테븐 채용 차장님 이메일 좀 어드레스 이름이랑 그 게스트님 이메일을 어드레스 댓글창에 써주시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지만 저희가 나중에 그 추가로 여러분들 질문이나 지원 요청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중님, 공공 부분의 국정원 지침과 금융권의 금감위 지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좀 많이 테크니컬한 내용이고요. 금감원 국정원 지침이랑 금감원 지침에 대해서는 사실 그 법이 네. 그어 누가 혼자 먼저 살짝 이렇게 치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법제처라는 곳을 반드시 이제 통하게 되거든요. 아, 네. 법제처에서 해당 법이 개정이 되면 관련되어 있는 이제 법령들을 다 보고 유사 법령들을 다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법률들도 다 개정이 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은 이제 그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원 CC,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든지 네. 은행권이라든지 그 관련된 제품, 뭐 CC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가져가고요. 대신에 이제 대상이 다른 거죠. 대상이. 국가가 이제 공공기관, 이제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대상이 이미 정해져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해서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금감위를 통해서 금감원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1금융권은 뭐 2금융권 포함해서 한 200여 개쯤 안 됩니다. 200여 개. 그다음에 뭐 여신업체, 캐피탈업체, 카드업체 전체 다 하면 우리나라에 한 2천여 개 됩니다. 그러면 자산 규모와 이제 임직원의 수에 맞춰서 이제 언제 누구부터 차례대로 시행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나누게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 칼람 아이디 쓰신 분 몇몇 금융권에서 망불리를 진행한 것도 있고 계획 중인 것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 구현된 사례를 토대로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정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네. 예, 그렇고요. 국가기관으로 말씀드리면 우정국에서 이제 제일 먼저 국가기관 중에서는 제일 먼저라기보다는 가장 크게 네. 논리망불 형태, 그것도 이제 CBC 기반의 논리망불 형태를 도입을 해서 이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레퍼런스를 이제 제가 사실 IBM에 근무하고 있는 이제 사람으로서 평가하는 건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레퍼런스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금융권에서도 이제 그 제1금융권에서는 KB 사례가 네. 있습니다. KB도 CBC 기반으로 현재 지금 구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레퍼런스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는 증권사, 카드사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SBC라든지 CBC 기반의 구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준성님, 망불 이후에 백신 윈도우 등의 패치 관리를 위한 패치 서버는 결국 외부망에 노출되는 건 아닌지요? 그 내용도 그 금융보안 종합 강화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패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폐쇄망으로 가져가라는 얘기고, 그리고 망연계 솔루션 같은 걸 이용해서 폐쇄망으로 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망연계 망분리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패치 관련 넘기는 거라 패치 관련해서 이제 이동됐었던 파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네. 승인권자의 승인, 그 다음에 해당 파일이 어떻게, 언제, 무슨 날짜에 넘어갔었는지에 대한 원본에 대한 로그 수집,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정책도 망분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만들어둬야 되겠죠. 네. 심윤기님, 논리적 망분리 시실 OS와 가상 OS를 사용 시실 OS에는 운영을 내부 접속만 해야 하고 가상 OS를 통해서 개발 및 인터넷 업무를 해야 하는데 간혹 실 OS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지요? 망분리 요건상 안 된다는 것 같은데 네트워크 입장에서 처리의 방법은 없는지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네네. 안 되는 게 맞고요. 네.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자라는 개발 업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만 하겠다. 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내부 피지컬 PC에 어떤 인터넷으로부터 자료를 내려받지 않겠다. 저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를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네네. 그 외에는 사실 좀 불가능한 네. 내용이고요. 김준님, 망분리된 네트워크 사용 시 PC를 통한 조작으로 데이터 유출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화면 캡처 같은. 네, 뭐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데이터의 유출,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고유식별 정보죠.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형태의 침해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다섯 가지가 도난, 분실, 유출, 훼손, 변조입니다. 이제 도난, 그러니까 이 도난. 경우에는 유출이 되겠죠. 유출이 돼서 캡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취급자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앞에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생년월일은 보여주도록 하고, 그래야 이제 마케팅 업무를 할때 어떤 그렇죠. 분석 작업이 그렇죠. 필요하니까요. 그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여주는 항목 1, 2, 3, 4. 1, 2. 그렇죠. 이제 지금은 3번,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마스킹 처리를 한다든지, 혹은 성까지만 나오고 이름을 이제 마스킹 처리를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GUI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그 취급자가 보여주는 화면 환경에서도 캡처하더라도 그래서 화면 캡처를 네. 한다 하더라도 뭐 최소한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서는,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캡처가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가장 좋고요. 네. 그다음에 캡처가 된다 하더라도 네. 그런 고유식별 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암호화네요, 그죠? 네. 네네. 이창도님, 업무망과 인터넷망 간의 업무 내용은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일정 간격 배치화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부하가 우려돼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두 OS 간에는 전혀 동기화라든지 배치 작업은 전혀 없고요. 네. 전혀 별도의 OS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김수열님, BYOD 시대의 모바일 기기에 대한 망분리 방안과 IBM의 적용사를 알려주십시오.
저희 적용 사례라기보다는 망불리라는 개념이 사실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김수열님.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모바일 환경이 이미 있어요. 그 모바일 환경을 이제 스마트 워크스페이스라는 환경으로 이미 저희가 규정을 해서 부르고 있고, 그런 환경들이 어디에 적용이 되어 있냐면, 그 이제 금융권에 보시면 보험 관련되어서 업무를 하신 분들이 있죠. 설계사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이제 단말기 들고 다니시거든요. 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예, 화면이 좀큰 단말기들이 있는데, 그 단말기에서 이미 벌써 그런 모바일의 환경 혹은 VDI 소규모의 환경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당장 고객을 만났고 그 고객의 생년월일을 넣고 이제 직업의 정보라든지 이런 걸 넣은 다음에 보험료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들어가서 이제 계산이 돼서 화면으로 뿌려주고 그분에게 어떤 가견적이라든지 던질 수 있도록 이런 환경에서는 고객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미 금융권에서는 그런 고객 정보라든지 예, 데이터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으로는 API라든지 SDK를 통해서 그런 모바일 환경에서도 망불리 형태를 가져갈 수 있도록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서길재님, 금일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농협이 논리적 망불이를 하겠다고 나오던데요. 혹시 국내외 IBM이 논리적 망불이를 도입시킨 금융권들이 있는지요? 논리망불이라고 이제 예, 사례는 있습니다. VDI 환경에서 사실 이제 망불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망불리로 그 출발을 해서 VDI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업무 환경을 정말 가상화로 가서 VDI라는 이름으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한 지금 2차 사업까지 이미 하고 있고 굉장히 큰 대기업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종환님, IBM SBC를 업무망에 적용할 경우 각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가상 영역 저장 공간에 리얼타임 백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리얼타임으로 백업하는 거는 추천해 드리진 않고요. 예.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화를 또 구성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소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백업 솔루션하고 같이 좀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좀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상원님, 관제 업무를 하는데요. 외부 용역이나 상주 인력 시 망불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요? 외주 인력에 대한 이제 망불리 관제 업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망불리를 규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망불리는 데이터 센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서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고객 관련 이제 정보라든지 금융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임직원의 정보라든지 이런 경우는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고 누가 개인정보 취급자고 누가 개인정보 취급자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물리망불리로 가져가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정통망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망불리는 이제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100억 원 이상 혹은 100만 건 이상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서 망불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제 업무를 하신다고 해도 고객 정보에 접근을 하시는 분이라면 고객 정보 취급자다라고 하면 망불리 대상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망불리 대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허 교수님, IBM 솔루션에서 APP 또는 VDI에서 일정 기간이 되면 사용자 암호를 변경할 수 있는 형태가 가능한지요? 그거는 네, 솔루션으로 구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종님, 로그 감사의 경우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되어 수집할 자료를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요? 다시 그러니까 로그 감사할 때 말씀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돼서 수집할 자료를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요? 주세요. 네. 유연하게. 그거는 따로 질문을 좀 주시면은 예. 오케이. 너무 좀 광범위하게 좀 주신 것 같아서요. 네. 박종호님, 망불리 내용을 보면 서비스에 대한 보안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나 전송 장비 등 제어 부분 앞으로 SDA나 NFV를 사용해서 여러 장치들을 한 곳에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망불이를 감안해야 되는 것인가요? 장비 오동작 등과 같은 부분, 예를 들면.
다른 타 기술을 가지고 망볼리를 하시려고 이제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망볼리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가이드라인에는 안타깝게 SDN이라든지 이런 이제 현재 나오고 있는 최신 트렌드의 네트워크 기술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SBC로 가시든 CBC로 가시든 물리적 망볼리로 가시든 요세 가지 형태로 망볼리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한진희님, 망불리 했을 때 망간 데이터 전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망간 데이터 전송 솔루션은 어떤 것들이 있고, IBM에서 봤을 때 최적의 망간 자료 전송 방식은 어떠한 제안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망볼리의 망연계 솔루션은 사실 거의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야 오가는 데이터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수집을 하고 원본을 수집을 해서 보관을 해서 나중에 오딧 감사로 할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망볼리의 이제 프로토콜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UDP 방식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솔루션 관련해서는 저희 쪽으로 컨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진님, 무제한 LTE가 나와서 유선 못지않게 속도가 빠른데요. VDI에서 무선을 사용함에 있어서 망불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무선을 사용함에 있어 망불리. 네, 무선을 사용함에 있어 망불리. 제가 볼 때는 VIOD에서 그냥 그 해당 PC가 내부 해당 그 뭐라죠? 스마트폰이라고 말씀드리겠죠? 스마트폰이 내부 영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이라든지 권한이 없는 만약에 스마트폰 환경이라면 이미 망불리가 되어 있는 환경으로 여겨지고요. 근데 만약에 내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면 그 업무 환경에 따라서 망불리를 새롭게 솔루션을 새롭게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윤영님, 점점 망 시스템 부하가 늘어난 추세가 될 듯한데요. 망불리에 의한 망 장비의 부하 증가, 장비 증가를 세이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많아지는 미들 시스템의 증가나 거기에 올려진 소프트웨어들이 많아져서 거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어나서 아까 얘기하시기를 천 유저 기준 2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TCO로 따지면 그 이상이 될 듯한데 혹시 그런 실제적인 총비용 통계가 있는지요? 좋으신 지적이고요. 맞습니다. 그 스토리지가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망에 대한 그 부하라든지 네트워크의 밴드위스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개인 데스크탑에 저장하면 되었을 것을, 그죠? 근데 자료가 저장되고 혹은 VM을 여는 그 순간에 출근해서 VM을 가동하는 그 순간에도 모든 이제 그 트래픽들이 다 네트워크를 타고 중앙 서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TCO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정희님, 안기부와 국정원, 또 미국의 NSA와 CIA, FBI까지 국가보안법과 애국법 등을 내세워서 마음대로 보안을 해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상황인데요.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은 책임감과 힘을 가진 회사뿐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IBM 회사는 고객들 위해서 그러한 위험도 불사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내가 있는 학교는 82년부터 IBM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저희 로열한 로열한 고객이신 것 같고요. 근데 저희 IBM의 원칙 중에 하나가 특정 사고라든지 사건, 저희가 작년에도 그320 사태 일어났을 때 혹은 그전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데이터 브리치 인시던트 혹은 액시던트가 일어났을 때 초대를 많이 받아요. 그런 뭐 토론회, 뭐 대담회 이런 거를요. 미디어에서. 근데 저희는 그런 특정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논평이라든지 어떤 그런 패널을 보내서 말을 하는 것을 회사 입장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 뭐 사적인 부분에서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말씀은 뭐 개인적인 견해를 나눌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현재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류성민님, 무선 네트워크 구축 시에는 망불리라는 물리적 방법이 없는데, 망불리 같은 물리적 보안이 무선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사실 유선을 이제 망볼리로 따지는 건 아니고요. 무선 네트워크로 구성을 했다 하더라도 인터넷, 그러니까 내부 업무망으로 넘어올 수 있으면 그건 망볼리 환경이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트라넷 환경은 유선으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게스트 OS를 만들어서 이 게스트 OS에서 무선으로 이제 잡아서 무선 AP를 통해서 인터넷을 쓰겠다라고 하고 우리 전혀 분리된 환경이고 서로 오갈 수 없다라고 하면 망분리된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박치규님 다중 인증 및 중앙 집중적인 암호화 키 관리 솔루션도 궁금한데요. 조금은 네, 이건 네네 알겠습니다.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질문자 한 분 몇 분 말씀 불러주시죠. 네, 예, 이름. 아까 임지호님 하고요. 임. 임지호님. 임지호님. 네. 네. 그다음에 김수열님. 네. 네. 그다음에 좀 못 적었는데 아까 김패트릭님. 아, 김패트릭님. 네. 네. 저는 이 세 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지호, 김수열, 김패트릭님 이 세 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하고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휴대폰 캐릭터 USB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문 참여하신 분들 저희가 추첨해서 휴대폰 배터리 팩이랑 또 캐릭터 USB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고 가죠. 네. 네. 그 올해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관련되어진 보안 관련 그 개정되는 법들 관련돼서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저희 그 IBM이 가지고 있는 보안 연구소 엑스퍼스의 리포트도 저희가 이제 반년에 한 번씩 두 번 나오는데 그걸 쿼털리로 지금 1년에 네 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좋은 시간, 알찬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